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니쌤입니다. 문법 977제 풀고 있습니다. 품사편 342번이 아니고 337번부터 보겠습니다. 쌤 다음 페이지 펴고 있었네요. 337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용언의 불규칙 활용. 우리 용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시옷 불규칙 같은 경우, 시옷이 받침에 이렇게 있어요. 받침 이렇게 있는데 몸, 어미, 어나 아를 만나면 이상하게 시옷이 탈락한단 말이지. 탈락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but, 어, sit, 어 이런 예문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게 규칙 활용인데 이거에 비해서 같은 음운 환경 시옷 다음에 몸, 어미를 만난 것은 뜻과 상관없이 똑같잖아. 그런데 얘는 탈락하고 얘는 탈락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불규칙이다라는 것이죠. 디귿 불규칙은 몸, 어미 앞에서 몸, 어미를 만나는 거랑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양상이 좀 다를 뿐이죠. 우리 요로 바뀌어요. 듣다. 요거 이제, 우리가 귀로 듣다 할때그 듣다예요. 들어. 묻다도 물어예요. 물어볼 때. 걷다는 걸어. 이렇게 바뀌죠.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라고 활용을 보면, 아, 기본형이 듣다니까, 야, 디귿이 리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좋죠. 굳다. 굳어. 얻다. 얻어. 이거 이제, 규칙과 이제 불규칙의 이제 예를 동시에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 이해가 좀 중요합니다. 자, 어간에 르가 있는데, 르가 리을 리을로 바뀐대요. 자, 흐르어인데, 리을이, 르가 리을 리을 돼서 흘러가 됐습니다. 이르다. 이거는 좀 이제 일찍이라는 그런 의미 또는 말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르다 일때 일러로 이제 르 불규칙을 활용합니다. 근데 들르다는 들러, 다다르다는 다다라 해가지고 어간에 으가 탈락하는데, 으 탈락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규칙 활용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었죠? 규칙적으로 항상 탈락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별 문제 없고, 우 불규칙은 우가, 모음의 우가 모음 어미 앞에서 어로 형태 변한다. 그러면, 이게 봐봐. 이대로라면, 푸 플러스 어잖아? 그러면 우가 어로 바뀌니까 퍼어 이래야 되거든, 이게.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형태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푸 플러스 어가 퍼가 될수 있을까요? 우가 탈락해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가 탈락해야지만이 퍼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이 잘못됐어요. 우어 형태로 바뀌는 게 아니라 탈락한다라고 해줘야 돼요. 여러분 고쳐 쓰세요. 자, 비읍은 모음 모음이 만나면 양성 모음일 때는 오, 음성 모음일 때는 우로 변합니다. 자,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자, 돕다 같은 경우는 오가 양성이니까 아가 오고요. 아름답다 같은 경우는 양성인데 음성이 왔어. 이걸 우리가 모음 조화가, 모음끼리 조화를 이루는 것이 조화가 파괴된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잡다 같은 경우는 잡, 아, 입,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건 상관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337번 봤습니다. 다음 338번. 부사를 세개 찾아 쓰시오. 자, 부사는 여러분들 플러스 용언 해가지고 용언을 꾸며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지요. 자, 그래서 용언 하나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보면 돼요. 뭐 먹다라든가 자다 가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 어때요? 예쁘다 이런 것들 매우 예쁘다. 아, 부사네요. 근데 모든 예쁘다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부사할 때 항상 조심하게 뭐냐면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는데 체언 중에서도 주로 이제 명사이죠. 모든 책 자연스럽죠. 헌책 자연스럽죠. 근데 아름답게는 아름답게 생겼다. 이런 거 보면은 용언을 꾸며주니까 부사인가 싶지만 아름답게는 형용사 어간 아름답다에 부사의 전성어미 개가 결합한 거라서 품사는 어디까지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 관형사가 되겠죠. 더욱 먹어라. 더욱 잘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부사가 되겠고요. 먹이는 명사죠. 먹다에서 명사로 파생된 겁니다. 잘 먹어라. 잘 자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부사가 되겠네요. 학생 다우는 역시 학생 답타에 관형 전성어미 니은이 결합한 거지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학생 답다니까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르는요. 다르는 관형사도 되고요. 형사도 있고 또 형용사의
관형사형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관형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학생이 예가 될 수 있고요. 형사, 관형사형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용어니까 소수성이 있어요. 나는 너와 다른 생각이 있어. 생각이 있어. 이럴 때 다른은 너와 다르다라고 소수성도 있고, 또 이제 여기 앞에 나는 너와 많이 이렇게 다른 생각, 다른 이제 관형사형이니까 체언을 꾸며주고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은 다르다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관형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부산은 아니죠. 그래서 부산인 것은 매우 더욱 잘 되겠습니다. 39번 아래 내려가시죠. 용언의 활용 양상의 나머지와 다른 것은, 용언의 활용이라는 것은 어 간에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것인데, 이 1, 3, 4, 5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있다고 합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활용의 양상을 한번 따져보려면 기본형 강물이 흐르다에 어를 해보면 아 이것이 르 불규칙이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푸르러 같은 경우는 푸르다의 어미 어가 푸르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러 불규칙 활용이고, 듣다죠. 자, 듣다의 어미 어가 결합해서 들어가 된 거잖아요. 이거는 디귿이 를로 바뀌는 디귿 불규칙 활용이고, 나아야 같은 감기가 낫다죠. 시옷 받침입니다. 낫 플러스 아인데 이거는 시옷에 탈락하는 시옷 불규칙 활용하는 용언이죠. 자, 남을 도와야 하는 같은 경우는 도와는 돕다예요. 플러스 아가 결합할 때 비읍이 오로 바뀌는 비읍 불규칙 활용하는 용언이죠. 그러면 다 불규칙인데 다른 거 하나를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체계에서 아 얘는 어 간이 바뀌는 거고, 얘도 어 간이고, 얘도 어간의 시옷이 탈락하는 것이고, 얘도 어간의 비읍이 오나오로 바뀌는 것인데, 푸르러 할 때 러는 어미의 어가 러로 바뀌는 것이니 이것이 나머지 다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되죠. 자, 40번 보겠습니다. 대명사에 대한 것이네요. 보기에 기역, 비읍 중 리을이 가리키는 대상과 같은 것은, 리을이니까 리을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문맥을 잘 살펴봅시다. 언니 이거 어디서 샀어? 이거를 이제 A라고 하세요. 어디서 샀어? 예쁘다. 문점에서 샀어. 언니 이거 나 가지면 안 돼? 그건 쓰던 거니까 대신 이거 가져. 다른 겁니다. 그거? 이것도 괜찮은데 딱딱 이렇게 이제 맥락에 짚어지시죠. 그러니까 B랑 같은 리를 같은 거니까 미음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341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할 때 기역, 비읍 중 밑줄진 부분에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띄어쓰기 관련된 것도 품사의 특성을 알면 미안합니다. 자, 관형어가 체언을 수식하고 바로 조사 결합한다는 것에서 관형어와 체언은 띄어쓰기고요. 체언과 조사는 띄어쓰기 없는 겁니다. 붙였을 수밖에 없죠. 의존 형태소니까 조사가. 또 부사어는 용언을 꾸며주지요. 주로 이제 관형어 체언은 띄어쓰고 체언조사는 붙여쓰고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 같은 경우 어떤 거는 붙여쓰고 어떤 거는 띄어쓰는데 아래에서 한번 확인해보자는 건데, 자, 붙여쓰는 지는 이게 하나의 어미예요. 어미, 은결어미예요. 의미가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뒤에 나오는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 짓는 것이 어미로서의 니은지고, 이 지는 의존명사인데 미안합니다. 의존명사인데 지금까지 동안 시간의 의미가 있으면 의존명사니까 띄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지가 어미인지 니은지인지 아니면 의존명사로서 지인지 확인해 보면, 이건 헤어진 지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 동안이니까 이거는 띄었어야 되겠죠. 의존명사니까. 틀렸네요. 시골 떠나온 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까지의 기간, 동안이니까 이것도 띄어쓰는 게 맞죠. 틀렸고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걸 붙였었네요. 그럼 이게 의미가 보니까 사실이나 의문이 있는 채로 뒤에 나오는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 짓는 것.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른다. 내가 힘든다는 거에서 아무도 모른다라고 사실, 어떤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지가 맞고요. 잘 지내시는지 이것도 궁금하다는 판단할 때 이거 관련 짓는 것이죠. 또 총각인지를 띄었었네요. 알 수 없다라는 판단에 대해서 총각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기간 동안은 아니죠. 붙였어야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강아지가 집을 나가서 지금까지 시간이죠. 띄어쓰는 게 맞겠습니다. 디귿, 리을, 비읍. 정답은 4번 체크하시죠.
자, 다음 342번 보겠습니다. 스르륵. 자, 미조친 말이 보기에 가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친 여러분들 잘 그어주세요. 아는에 품사가 둘 이상의 품사에 되는 거 하나의 형태인데, 우리 이런 거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했었지요. 네. 그래서 이 언제는 대명사, 언제 먹읍시다, 그러니까 부사, 그러니까 체온 결합, 조사 결합하니까 대명사, 언제가 먹읍시다, 용어는 꾸며주니까 부사, 이렇게 시간 부사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의 관형어 체온 조사, 부사어 용언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번에 노력하다의 니은이어가지고 관형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만큼 다음에 만이라는 조사를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의존명사라고 판단하고요. 명주는 무명만큼, 무명이 명사거든요. 만큼이 조사겠죠?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1번은 적절한 띄어쓰기와 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그릇 담긴 물을 서로 다르게 쓰이는 거죠. 1번에 담긴 물을 모두 쏟았다. 모두는 쏟았다를 꾸며주니까 부사일 것이고, 여기 있는 거 모두 한 바다도 부사, 용어 꾸며주니까 부사겠죠? 얘는 품사 통용이 아니라 품사 같네요. 정답이겠고요. 8에 2를 더하면 열이 된다. 열이 된다. 열이 수사겠네요. 조사 왔으니까. 열, 길이 이제 단이거든요. 단위로 타는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수, 관형사 되겠습니다. 관형사. 그러니까 서로 같지 않죠. 품사 통용입니다. 4번. 밝았다. 달이 밝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작성이 없죠.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달이 밝는 대로 아침이 진행되는 거니까 이때에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5번. 안경테 색을 바꿨는데 한결 지적으로 보인다. 지적 다음에 으로라는 조사부터 쓰니까 얘는 명사로 판별. 지적 수준, 체온을 수식해주니까 얘는 관형사로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343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억 미음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은 일정한 자격은 격조사이고요. 7개가 있지요. 단어를 같은 자기 이어주는 것은 접속조사이고요. 3번, 조사는 앞말의 음흥환경에 따라 달리 선택된다. 우리가 은과 는 같은 경우, 여러분, 이와 가 같은 경우, 또 이제 목적격 을과 을 같은 경우는 이게 앞에 자음이 오면, 즉 책상 하면은 이응이 자음이죠. 그럼 은, 의자 같이 모으면 는, 책상 이, 의자 가, 책상 을, 의자를, 이런 것들이 이제 앞말이 음흥환경, 즉 자음이냐 모음이냐 따라서 달리 선택되는 것입니다. 4번, 리을, 둘 이상 조사 결합하여 쓰이기도 합니다. 뭐 나는 빵만을 먹었다 같은 경우 그렇죠. 조사는 구나 절 단위에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보조사라든가 격조사 등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막내가 어머니의 선물을 사고 있다. 이거는 적절합니다. 막내가는 주격이고 의는 무슨격이죠? 체온을 꾸미는 거니까 의는 관형격이 되겠습니다. 2번 니은, 접속조사. 목련과 철쭉을 아빠랑 동생이 삼아지 심었다. 그렇습니다. 목련을 아빠와 동생이 심었다도 괜찮고, 철쭉을 아빠와 동생이 심었다 괜찮으니까, 쪼갤 수 있으니까 얘는 접속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 학원에 가지 않고 친구에게 갔다. 학원이란 니는 자음이고 구는 모음이니까 얘가 혹시 음흥환경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에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학교에 가지 않았다 같은 경우는 모음인데도 교, 요, 이중 모음인데도 애가 왔네. 이거는 음원의 환경이라고 판단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애 같은 경우는, 조사 애 같은 경우는 사물이 올 때, 학교에, 학원이나 사물이 올 때는 애를 쓰고요. 사람이 올 때는 애게를 씁니다. 친구에게, 선생님께, 이런 것, 애게나 깨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이 틀렸습니다. 적절한 사례가 아닙니다. 은는 이가 이런 거 쓰면 되죠. 이은 아이에게 도, 아이만의, 주로 격조사, 보조사가 같이 결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음에 마당을이니까 이거는 그는 골목과 마당을 서성이면 형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골목을 기다렸다, 마당을 기다렸다, 이런 거겠죠? 서성이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골목과 마당이라는 하나의 구겠죠, 이거는. 그다음에 형이 오다는 하나의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절에 붙은 조사라고 판단합니다. 3번 정답. 344번 보겠습니다.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문제네요.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동그라미 잘 쳐주시고요. 용어는 어간의 어미가 결합하여 자연히 활용한다. 활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법적인 쓰임을, 문법적인 쓰임이 많은 것이죠. 다 이제 어미가 하는 것입니다. 어간은 어디까지나 어간은 실질이잖아. 실질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간과 어미 기본 형태가 유지되기도 하지만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습을 달리한다. 달리하는 것이 이제 불규칙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달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묻다는 땅의 묻다예요. 땅의 묻다이고 요 묻다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한 것은 묻다의 의미가 다르죠. 형태는 같은데 이 같은 경우는 묻 자음이 오든 모음이 오든 상관이 없죠. 근데 물어보다의 묻다는 자음이 올 때는 똑같이 상관없는데 모음이 올 때나 모음이 올 때나 모음이 올 때는 형태가 디귿에서 리을로 바뀝니다. 불규칙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다의 묻다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어간의 받침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하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좋지요. 자, 그래서 불규칙 활용하는 것은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어간이 바뀌는 경우 A 같은 경우는 시옷, 디귿, 다음에 르, 비읍, 우가 있고요. 어미가 바뀌는 경우 여, 러, 너라 이 세 가지가 있고요. 다음에 모두 바뀌는 것 히읗 불규칙 밖에 없습니다. 자, A 보니까 많이 걸어서 이거는 걷다예요. 걷 플러스 어서라고 어서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입니다. 그랬더니 디귿에서 리을로 바뀌었죠. 불규칙 활용입니다. 어간이 바뀌었죠. 적절합니다. 얼른 밥을 지어줄게. 밥을 짓답니다. 짓다 플러스 어이네요. 그랬더니 지어가 됐죠. 시옷이 탈락하는 거니까 역시 시옷 불규칙은 어간이 바뀌는 것이죠. 이번엔 B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도우며다. 도우면은 돕다 플러스 음여거든요. 돕다 플러스 음여. 이것이 이제 도우며가 되려면 비읍이 우로 바뀌어야 가능한 비읍 불규칙 활용. 어간이 바뀌는 건데 저런 어미가 바뀌는 거라고 했네요. 이거는 A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4번 B를 지웁시다. 자, 운동을 열심히 하여. 아, 하여. 이건 하다 플러스 어가 오면 이게 여로, 어미 여가, 어가 여로 바뀌는 여 불규칙 활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 어미가 바뀌는 거니까 괜찮죠? 8에서는 한 기본형이 하늘이 파랗다 플러스 아서겠죠? 어미가 레스 8에서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둘 다 바뀌는 거죠. 히읗은 탈락하고 예, 하, 팔, 아서니까 아는 에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345번 보겠습니다. 기역, 비읍. 이거 적절한 거 맞지? C니까. 345번 보겠습니다. 기역, 비 바탕으로 부사의 특징입니다. 부사는 주로 용어를 수식하고, 더 나아가면 다른 부사, 일부 관용어, 일부 체언도, 관용사도 체언을 꾸밀 수 있고, 또 이제 문장 전체도 꾸밀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하늘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무척 아름답다. 무척은 부사가 맞고요. 근데 이나가 보조사인 거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참에 여러분 알아둡시다. 2번 니은을 보니 부사는 다른 부사 수식한다. 이거는 이론으로도 괜찮죠. 멀리 떠났다. 이 멀리는 오리지널 용어를 꾸며주는 거지만 매우라는 부사는 매우 멀리라고 해서 부사를 꾸며줍니다. 괜찮고요. 디귿을 보니까 앞에 있는 과연이라든가 설마 뭐 반드시 이런 것들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니은과 비읍을 보니 여러 개의 부사가 연달아 나타날 때는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없군이라 그랬네요. 니은은 매우 멀린데 떠났다가 멀리에 좀 이제 관심 주고 싶은데 이거 바꿔보세요. 그는 멀리 매우 여행을 떠났다. 이상합니다. 바꿀 수 없다고 맞겠고요. 비읍도 볼까요? 절이 잘 안 먹는 아이가 키는 제법 크구나. 안 잘 절이 먹는 어색하죠? 그래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5번 리을과 미읍을 보니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지만 체언 수식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면 리을 미음이 그런가 볼까요? 리을 아주 새 책은 아주는 새라는 관용사, 새는 책이라는 명사 꾸며주는 게 자연스럽죠? 원래 관용사는 명사 꾸며주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있지만 관용사를 수식할 수는 없군. 부사 리을 미음 보시면 그 헤어진 지 꼭 열흘이 지났다. 미음에는 아 꼭 꼭이라는 부사가 있잖아요. 이것이 꼭 열흘이 지났다. 꼭 지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꼭 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지만 부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것. 부사가 관용사를 수식하지만
부사가 명사로 축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바로라는 부사어는 여러분 바로 너야 하면 너가 대명사잖아. 그럴 때는 바로가 그럴 때는 바로가 너를 꾸며주는 게 자연스럽지만 여기서는 바로라는 예문도 아니고 이것이 아주 책 안 되죠. 꼭 열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예문에 충실해서 이 예문에서는 부사와 명사 축하는 게 없네 라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수축할 수는 없군. 아니요. 수축할 수 있군이 맞겠죠? 이렇게 살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괜찮죠? 명사 수축할 수 아주 새 책이잖아, 그지? 현재 꼭 열흘이 지났다. 꼭 지났다. 꼭 열흘이 지났다. 이때 꼭은 열흘을 꾸며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선생님이. 잠깐만 기다려봐 주세요. 네. 꼭은요, 명사 앞에이긴 하지만 명사 꾸미는 건 아니고, 얘 같은 경우는 용언을 꾸며주는 걸로 결정을 보겠습니다. 사전 보니까 그래요. 관용사 수축할 수 없는데 있군이고 부사를 명사로 수축할 수 있긴 있어요. 이런 경우.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345번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